된다니까. 엄마도 언니 나한테도 기회를 줘. 알잖아 내가 엄마한테 어떤 딸이었는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고아원에 갖다 버리면 되레였잖아. 미리야 그런 나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했다고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있어. 나 결혼하면서 엄마 속썩인 것 때문에 진지게 고아원 갈 걸 그랬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도 그러면 나 죽을 때까지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나 줘. 언니 며칠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갔을 거 아니야. 내가 여기 며칠 있을 테니까 집에 가서 다빈이도 좀 보고 좀 쉬다가 그러고 와. 우리 결혼 최대한 서두릅시다. 편집장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두르는 게 어머니 더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막내딸 결혼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그럼 지금 우리 엄마가 죽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맞잖아요. 우리 엄마 죽을 거니까 빨리 서두르자 이 말이잖아요. 우리 엄마 나을 수 있어요? 우리 엄마 나을 거예요. 예씨 우리 엄마 다 나아서 건강해질 때까지 난 절대 결혼 안 해요. 어떻게 엄마가 아픈데 나만 좋아서 나만 신나서 결혼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난 못해요. 절대 못해요. 편집장님 정말 못했어요. 아이고 잘생겼다. 응? 우리 손주 참 이쁘네. 이것만 보고 잘생겼는지 이쁜지 어떻게 알아. 엄마가 애를 며칠이나 낳았는데 초반부터 이렇게 이쁜 초음파 사진은 처음이야. 둘 낳았잖아. 너는 너도 낳았어 이거서. 이 애미 가슴으로. 알지. 누가 뭐래? 엄마. 정말 안 아파? 괜찮아? 응. 아이고 이제 괜찮아. 처음엔 굉장히 겁먹었었는데 견딜만해. 분명히 비나만이 비네. 응.
아이고 이쁘다. 선배가 장모님 곁에서 간호에만 집중할 수 있게 회사 일은 제가 맡아서 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였나요? 생각보다 우리 뜻에 따른 사람들이 많더구나.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 그럼 준비는 거의 다 됐군요. 아버지 만나 뵙고 오겠습니다. 태주야, 할 수 있겠어? 할 수 없다고 해도 해야죠. 엄마, 나 봐.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서 엄마 안 되겠어. 엄마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그래도 살아, 엄마. 그래도 참아. 엄마 위해서 살아라. 엄마가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달라고 제발 엄마. 엄마. 난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어머님이 나으셔서 집에 돌아오신다고 해도 언젠가는 가시는 거예요. 그게 10년 후든 20년 후든 어머님은 우리 곁을 반드시 분명하게 떠나세요. 그 전에 빨리 결혼하자는 뜻이었어요. 가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빨리 어머님 안심시켜드리자는 뜻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괜찮아요. 원래 자식들은 다 그래요. 나를 포함해서. 박 선자 씨는 완치 가능성이 없으십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고통을 완화시키는 진정제 처방에 들어가는데 가족분들이 강력하게 치료를 원하셔서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더 냉정하게 보자면 이 치료는 환자 본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한 것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싶은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죠. 잘 들어. 큰 언니든 작은 언니든 엄마 치료 그만두자고만 해봐. 내가 둘 다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언니, 나는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엄마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는 울지마 미리야. 우리도 우리 아픈 거 견뎌내야 돼. 엄마도 우리 때문에 그 고통 다 참고 계시는 거야. 아까 미애가 한 말은 다 잊어버려. 넌 나나 미애보다 엄마한테 더 좋은 딸이었어. 우리가 엄마한테 드리지 못했던 기쁨, 뿌듯함, 보람, 그거 다 네가 드렸잖아. 그러니까 미리야, 너도 힘내고 나도 힘내고 엄마도 힘내고 그렇게 조금만 더 견뎌보자.
정말 진심으로 선배 내쫓을 생각이셨습니까? 야 인마, 그럼 내가 전인숙이 딸이 에? 내가 주는 밥을 먹고 사는 꼴을 계속 가만히 두고 볼 줄 알았어, 자식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긴급 주주총회를 열 겁니다. 뭐야? 안건이 뭐야? 한성그룹 총재 한종수 회장의 해임안입니다. 뭐야? 남은 인생이라도 우리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로 살아요. 선배가 애 낳으면 애만 뺏고 며느리 내쫓을 생각하지 마시고 평범한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이쁜 손 주무면서 우리 가족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아니 이 녀석이 감히 어머니 손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장하시고 주세요. 뭐? 긴급 주주총회에서 회장님을 비롯한 당신의 일가들을 해임한다는 결의안을 올렸다고 보고하고 오는 길입니다. 많이 놀라신 듯하니 가서 간호해드리세요. 그게 당신이 이 집안에서 태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뭐가 어째고 어째? 손에 빠져가지고 맹탕인 줄 알았더니 역시나 확실히 전인숙이 키운 놈은 맞구만. 아버지 뒤통수 치는 비겁한 꼴을 보니 딱 전인숙 판박이야!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근데 그건 아마 네 뜻대로 안 될 거다. 글쎄요. 당신네 패거리들이 아버지 믿고 회사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동안 제 편이 많아졌거든요. 네 편? 웃기지 마. 진실이 밝혀지면 그들도 돌아설걸? 두고 봐. 일은 벌어져 봐야 아는 법이니까. 정말입니까? 기자님이 나 신입 때부터 기사 잘 써줬잖아.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우리 최 기자님밖에 없어서 특별히 연락드린 거예요. 와, 정말 완전 대박인데요? 그럼 강미리 상무일은 또 뭡니까? 뭐야, 방금 말했잖아요. 내가 전인숙 딸 찾았다고. 그게 강미리 상무야. 예? 와. 저기 장모님. 어? 아유 자네 왔어. 예, 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가 그냥 그렇게 자랑하던 큰 사이 아니오? 어? 예, 자랑이요? 그래, 맞아. 우리 집 큰 사이. 든든한 우리 집 맞사위. 아, 예, 뭐. 아, 자네 뭐하러 왔어? 그래도 제가 맞사위인데 당연히 와야죠. 네. 아, 안 된다. 장모님, 선수 줄 때. 선수 줄 때. 그래. 오케이. 어머, 어디 어디 이거 어디 있어? 야, 어머님들 덤벼, 덤벼. 이 판돈 다 나갈 때까지 가는 거 없어요. 에? 그래, 맞아, 맞아. 우리 아직 끝을 보자, 끝을 봐. 어. 일단은 청당 그렇지. 청당 했습니다. 오케이, 고도리까지. 고도리 비상, 고도리 비상. 고도리 비상. 살펴봐야겠어. 예? 그게 이 창고. 창고요? 되돌아갈 순 없겠지. 그런 게 인생인 거야. 아, 정소방, 여긴 웬일이야? 아, 나 지금 누님 병원 가려고 하는데 차는 여기 왜 있어? 아니 그리고 이 자전거 미선이가 팔았던 거 아니야? 장모님이 자전거 구해주셨습니다. 장모님! 장모님! 장모님!
언니, 그날 내가 미안해. 내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어. 됐어, 나도 미안해. 너무 섣불리 얘기한 것 같아. 네 말대로 엄마 나을 수도 있잖아.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미선 언니 말대로 넌 얼른 결혼 준비부터 해. 급하게 한다고 대충 하지 말고. 거기 앞에 사람 열어보면 명함 모아놓은 거 있어. 내 동생이라고 하면 잘 들어줄 거야. 고마워. 제보될 사람 정말 괜찮은 것 같더라. 시집 올리기 전에 우리끼리라도 밥 한번 먹자. 응, 알았어. 빨리 가자. 아드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한 말씀 주시죠.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한성그룹 후계자인 한태주 상무와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됐었던 한성어페럴 강미리 상무가 전 아나운서이자 한성어페럴 전 대표인 전인숙 씨의 친딸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한성그룹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리 어디 갔냐? 오너 일가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은정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님. 잘된 건지도 몰라요. 덕분에 그 회장 해임안인가 모시기는 무산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참에 강미리랑 전인숙 제대로 내쫓을 수도 있고. 그 말이라고 해! 지금 내 인생이 그깟 기사 몇 줄 때문에. 어? 어머 허니! 허니! 제발 진정 좀 하라니까 허니 정말! 야 이 성놈의 지시가.